앞차랑 좀 가까운데? 뭐야? 뭐지? 뭐야?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키워볼까요? 다시 한번. 어디서 왔을까요, 저 차가요? 이 차. 도대체 어디서 온 차일까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뭔지 한번. 이 차. 어디서 왔을까요? 1번. 중앙분리대 뚫고 들어온 차다. 2번. 1차로 중앙분리대 바짝 붙어 서 있던 차를 앞에 가던 차가 때려서 튕겨진 것이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 저거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제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안 돼갖고 몇 번을 봤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30%는 중앙분리대를 뚫고 들어온 차. 70%는 중앙분리대 바짝부터 서 있던 차를 때린 것이다. 이분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1차 사고. 1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2차로에 가던 트럭을 때렸대요. 1차 사고. 그러다가 블박차 앞에 가던 그랜저가 그 아반떼를 부딪혔대요. 그래서 내 앞에 차랑 부딪혀서 회전하는 차를 내가 부딪혔대요. 그리고 튕겨진 차를 내 뒤에서 온 차가 또 부딪혔대요. 즉, 블박차는 세 번째입니다. 1차로에 갔다가 1차로 가던 승용차가 2차로 가면서 2차로로 가던 포터트랙 부딪혔고요. 예. 그런데 사고 나 있는 차를 그랜저가 빵 때렸고요. 그랬더니 1차로에서 2차로로 가던 차를 부딪혔어요. 그 튕겨서 서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때렸더니 요 차가 그랜저가 때리니까 이 차가 팽그르르 돌면서 내 앞으로 온 거예요. 그 나랑 부딪혔어요. 근데 이 차가 또 가서 내 뒤에서 온 차랑 또 부딪혔대요. 이런 사고래요. 그런데 경찰이 3차 사고에 대해서 아이고 앞을 잘 봤어야지 전방주의태만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상대 보험사는 블박차 70, 우리 보험사도 블박차 60으로 얘기한답니다. 저는 날벼락 당했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가해 차량 맞아요? 제과실이 60, 70% 돼요? 맞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근데 1차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안 보여요. 아, 여기 번쩍번쩍 있는 차, 요게 트럭이고, 1차 사고로 서 있었네, 여기. 아, 서 있었네, 이렇게. 서 있는 걸 때리네. 이제 보이네요. 보이네. 아, 전조등이 이쪽으로 돼 있네. 미등은 여기 돼 있고, 그런 걸 지나간 차가 여기를 톡 때리니까 팡! 탱그로 도네.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요. 차! 이야. 이제 알았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처음에요.
아반떼가 차로 변경하다가 포터를 때렸어요. 포터는 여기쯤 서 있어요. 아반떼는 튕겨져 갖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아반떼가 들이받고 팽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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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서 있는 차를 그랜저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랜저가 팍 때렸어요. 그랜저 옆으로 갔었어요. 이게 탱그르르 돌면서 이야, 처음에는 아반떼 가다가 팽그르르 돌아서 서 있었고요. 그랜저가 팍 때리니까 그랜저 뒤로 나가고 이 차가 팽그르르 돌아서 나한테 달려오고요. 내가 이 차를 들이받고 이 차는 다시 다른 차랑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요. 탕 때리니까 이 차가 팽그르르 돌아서 나한테 와서 부딪혔어요. 1차 사고 나는 거 보였나요? 못 봤죠? 1차 사고는 아까 난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아까 나서 서 있던 겁니다. 이제 파악됐습니다. 그랜저도 못 봤대요. 즉, 1차 사고 방치되어 있던 차입니다. 1차 사고. 네, 이제 파악이 됐어요. 아까는요, 이게 어떻게 난 사고인지 몰라갖고. 파악이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 번쩍번쩍 포터는 하나 여기 서 있고요. 그 옆에 다른 차들이 번쩍번쩍 비상시켜 지나는데 요 포터랑 부딪힌 거예요. 아반떼가 지나가다 포터랑 부딪히니까 포터랑 부딪히고 이 차는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 서 있었어요. 그랜저도 그걸 못 봤어요. 사고나 방치되어 있는 걸못 보고 등이 안 켜져 있으니까 그랜저가 못 보고 브레이크도 들어오면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서 있던 차를 빵 때리니까 이게 핑그르르 돌아서 나한테로 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경찰은 블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여러분은 1. 아니, 차로 변경 중에 잘 가던 포터 트럭을 때리고, 한 바퀴 돌아, 역방향, 가로로 서 있다가, 그랜저가 때리니까, 마치 중앙 분리대, 넘어오듯이 블박차를 때린 상대 차가 당연히 가해차지. 이 전방 주시를 잘해야지. 됐기에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때 언제든지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한다. 언제든지. 100%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한다. 완전히 사고라서 불다 꺼져 있었어요. 시커멓게. 안 보여요? 가로등도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되고 뒤에서 들이받아서 가해 차량이라 합니다. 전방주시 테마. 안 보이는데? 에헥! 잘 봤어야지. 제가 100%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경찰은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뒤에서 박은 차로 무조건 가해 차량이 나오네요. 자, 당연히 상대차 가해 차량이죠. 예, 더 많이 잘못해서 가해 차량이죠. 전방 주시면 어떻게 돼?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가 4%. 웃기잖아요. 이럴 때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아, 그 차가 맞았잖아. 네가 때렸잖아. 때린 차가 가해 차량이야. 아니, 내가 때린 게 아니라 그 차가 날 때린 거지. 경찰은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경찰은 어차피 공소권 없음이에요. 공소권 없음인데 과실은 보험사끼리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받은 차를 가해 차량을 해요. 나한테 묻지 말고요. 아, 이건 저기, 우리 경찰청에 높은 분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경찰에서 교통을 시작한 이후로
언제나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파근차가 이 차량이죠. 그래, 경찰은 그렇게 해. 그럼 민사로 보면. 그래, 경찰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더 웃겨요. 보험사 직원이 하는 얘기. 경찰은 뭐, 그래, 우리는 형사니까. 형사는 가해차량, 피해차량, 민사는 따로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왜 내가 가해 차량입니까? 70대 30 근거가 뭡니까? 상대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담당자 하는 얘기가 자, 과실 비율 산정은 출동, 사고 당시 출동하신 경찰관께서 우리를 가해 차량으로 진단했고 상대 보험사 역시 그 경찰관의 진단을 바탕으로 가해 차량, 피해 차량 과실 비율을 정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는. 과실 비율 산정은 출동하신 경찰관께서 블박스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역시 경찰관의 진단을 바탕으로 가해 차량, 피해 차량 결정됐잖아. 가해 차량이 뭐야? 네가 가해자잖아. 그러니까 네가 시도 그 수밖에.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긁은 거예요. 저희 쪽 보험사 담당자는 과실 비율 산정은 경찰관께서 해주신 것이다. 경찰관이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정했다. 불만 있으면 경찰한테 물어봐라. 이의 신청하든가. 우리는 그것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가면 어떡할까요? 이 사고.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요. 안 보여요. 깜빡이도 안 켜, 비상등도 안 켜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컴컴해요. 여기서 빙그르르 블박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더 뛰었어도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만만치 않지요. 민사로 보면 법원에 가면 누가 더 잘못? 과실 비율은? 즉, 앞차와의, 지금, 사고나, 처음에 사고나 했던 차, 자, 사고나 있던 차, 대, 블박차. 1, 상대차 100%. 2, 상대차 70%. 3, 50대 50. 4, 블박차 60 내지 70%.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개 중에서. 시작. 밤에 그리고 비 오는 날은요. 흰색 차도 불안 켜면 안 보여요. 가까이 가야 보입니다. 상대차 100%라는 의견이 다수 압도적이네요. 85%. 상대차 70이라는 의견이 13%. 50대 50이라는 의견은 1%인가요? 자,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 있습니다. 1%. 그러면, 1, 3오니까 1%네요. 50도 50이 1%네요. 만약에 앞차랑 사고 나지 않고 불박차가 들이받았으면은, 그러면 앞차 10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서 있던 차. 안 보이잖아요. 거꾸로 나한테 불을 비치고 있었는데 피하는데, 옆으로 딴 데, 나한테 안 보이게. 그런데 블박차가 앞차랑 좀 거리를 두었더라면, 좀 거리를 좀더 두었으면은, 사고 날때 뭐야! 하면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앞차랑 좀 가깝죠? 앞차랑 가까운 거. 안전거리 미확보. 요것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코앞에 가니까 보이니까 부딪히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안 보이니까. 시커먼 차네, 게다가. 시커먼스. 앞차 바로 코앞에 가서 봐요. 그래서 블박차가 앞차랑 저 앞에 가던 그랜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그랜저는 잘못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옆에 차들이 비상등 킨 차들이 있지 않았느냐? 저 옆에 비상등 키는 차 있지 않느냐? 옆에
그럼 뭐가 있나? 좀 속도 좀 줄이지 그랬어? 그런 측면? 그리고 또 블박차 앞차량 좀 거리 되었으면은 부딪혀 튕겨 올때 지금 튕길 때 거리가 더 있었으면은 피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블박차를 한번 해봤자 30% 될까요? 결국은 상대차가 주범이죠. 상대차 70%. 인시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하고 소송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한문처TV에서 제가 설명한 거 이걸 토대로 소송하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보험사가 안 해주면은 나 다쳤을 거 아니에요. 나 다친 것에서 직접 본인이 상대 보험사상대로 소송하세요. 민사소송하세요. 보험사한테 맡기지 마세요. 보험사 못 믿어요. 보험사 벌써부터 지금 패배주의에 젖어갖고서 경찰관님의 의견 어떻게 뒤집어? 결국은 자기네는요 잘해봤자 6대4예요. 맡기지 마세요. 나 다친 거 직접 소송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게 내가 소송할 테니까 기다려. 기둘려! 그렇게 하세요. 나 홀로 소송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계속 질문하세요. 지금도 오늘 많이 질문하셨잖아요. 금방 저랑 많은 걸 주고받았잖아요, 이렇게요. 주고받고, 그림도 그려서 올려주시고요. 네, 여기다 소송하세요. 이제 내용 다 파악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나 홀로 소송 도와드리겠습니다.